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합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는 언제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방문도 한 유권자 그룹에게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막음 재판 배심원 판결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몇 시간 안 또는 며칠 사이에 판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일하는 배심원들은 트럼프 변호사의 말을 들을 것인지 검사 측 말을 들을 것인지를 40개가 넘는 문항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입막음 재판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카는 공립학교에서 노예제나 인종차별, 인종분리 역사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학 입학에서는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루이지아나주가 서명을 하기만 하면 주지사의 서명만 있으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립학교에 10계명 전시를 의무화하는 주가 됩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케이스입니다. 닛산이 구형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딜러에 맡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에어백 인플레이터가 폭발할 우려 때문인데 이미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북한이 쓰레기와 거름을 담은 풍선을 한국으로 날렸고 한국군이 여러 지점에서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북한이 몇 년 만에 가장 기괴한 도발을 했다고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도 세계 공통적인 탑뉴스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미국이 원하는 선을 넘어도 선을 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방송이야 항상 right now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 앞에서 케이블 텔레비전의 앵커들은 한 명이 아니라 뭐 적어도 세 명 정도가 부스를 차려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입막음 돈 재판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아니 나오는 날이 아니죠. 지금부터 in any time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판사가 여러 가지 배심원들에게 인스트럭션 같은 것을 주고 해야지 되니까요. 그래도 빠르면 몇 시간 아니면 며칠 안에 판결이 나올 그런 것에 대기를 하고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그 두 번째 섹션에서 전해드리고 오늘은 먼저 지금 열심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나름대로 좀 전에 법정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늘 똑같습니다. 나는 죄가 없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펜실베니아를 갑니다. 가서 이제 필라델피아를 방문을 하는데 부통령과 함께 방문을 하죠.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사우스 브롱스에서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는 히스패닉계와 흑인계였는데 오늘 이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계 유권자를 향해서 어떠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고 오늘 저는 마침 이제 막 복잡하게 지금 일어나는 뉴스가 그 많지 않거든요. 제가 뉴스에 쫓기지 않는 날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민주당과 힘을 합치게 됐는가 이걸 이제 1930년대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짐작하실 만한 내용인데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흑인 유권자 그룹 사이에서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당선됐을 때 그 흑인 유권자들 상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고 92% 대 8%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저는 민주당입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흑인은 77%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무당파도 있으니까 한 3분의 1씩 되니까 77%면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블럭이 변하고 있는 거고요. 백인은 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이 더 많아요. 42%. 라티노 민주당입니다. 63%. 아프리칸 아메리칸보다 적잖아요. 77%보다. 그런데 4년 전에 92%가 바이든에게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63%만 바이든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도 키스톤 스테이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를 방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가는 장소도요. 페어몬트에 있는 지라드 칼리지라는 프라이빗 그 보링 스쿨인데 이곳에 가서 올해 벌써 그 펜실베니아주를 네 번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월 달에는 한 번 방문해서 사흘을 그곳에 머물렀잖아요. 피츠버그에도 갔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스틸, 강철 회사 뭐 이런 공업, 제조업 지대니까 스크랜튼 본인이 이제 태어났었던 그쪽 지역 또 이 필라델피아는 워낙에 유권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갔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같이 갑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펜실베니아주가 격전지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뭐 그래도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뭐 제법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도 따로 지난번에도 어떤 서비스 노조 컨벤션을 할 때 거기도 갔었고 몽고메리 카운티에 배우 그 셔릴리 랄프와 함께 가서 낙태 문제 뭐 여자 배우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4월 18일에 필라델피아에 가서 존 F. 케네디 가족들 쫙 그 뒤에 병풍처럼 서 있고 공식적인 지지를 받은 거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그 선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그 장소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딱 그 케네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시위하다가 감옥에 가면 또 빼주고 전화해서 빼주고 빼주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디냐? 펜실베니아라는 격전지에 가서 펜실베니아가 이제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위스콘신과 함께 여섯 군데 격전지에 포함되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롱스에 가서 거기서 이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그 손을 우리 함께 잡자 하면서 어필했었던 그것을 똑같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92-48% 4년 전 그 지지율에서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가 해봤더니 69%-18%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젊은 흑인들과 히스패닉계가 떠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을 떠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려면요. 92%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지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무슨 흑인 학생회, 흑인 커뮤니티 그룹, 교회 등등의 이제 뭔가를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그 쥐라드 칼리지라는 곳에서 흑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과 미팅을 합니다. 행정부의 기록을 갖고 갑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얼마나 부자로 만들었는가. 아주 이름까지 만들었어요. Black Voters for Biden Harris라고 해서 지난 3월 달에는 뭐 애리조나주에 뭐 멕시칸 레스토랑을 갔었는데 지금 흑인이 더 흔들리는 것 같고요. 펜실베니아가 전체 그 유권자의 한 10% 정도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조지아가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이 많죠. 미국의 흑인 인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특히 이제 센트럴 LA 근처면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요. 조지아주가 흑인 유권자가 제일 많은 주거든요. 32%.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펜실베니아에서 만나는 것처럼 조지아주에서도 그 모어하우스 칼리지 흑인 남학생들 대학교잖아요. 거기 가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미시건도 이번에 격전지에 이상하게 다 흑인 유권자들이 제법 됩니다. 13%나 되거든요. 그런데 열정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우리가 그럼 생각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나 때의 흑인이 살기 좋았어. 꼭 그런 것일 것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5, 6분 정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와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지게 됐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77%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인주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세기요. 1930년대 그 이전에는 비슷했습니다. 미국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1932년도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루스벨트가요. 36년도 선거에서는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71%나 받습니다. 지금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전에는 거의 똑같았으니까 50대 50이었는데 71%로 됐는데 왜냐하면 대공황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까지 이 대공황 때에 대공황이 돼서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웠는데 우리도 많이 겪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떤 인종이 더 어렵습니까? 원래 가난한 인종. 원래 가난한 인종은 백인입니까? 유색인종입니까? 유색인종이죠. 특히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하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실업률이 대단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뉴딜 정책하면 이런 저런 걸 생각하지만 뉴딜 정책에는 미국 시민 가운데는 잊혀진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루스벨트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그 같은 그 어떤 의무와 책임감과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그 이전에는 뭐 민주공화 별로 가리지 않다가 어머 우리를 생각해 주는 대통령이 있네 하면서 민주당 쪽으로 갔죠. 그리고 또 다른 민주당 대통령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나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948년도에 한국전 일어나기 직전이죠. 7월 26일이었습니다. 미 군 안에서의 인종분리 이거 폐지해버려라. 군 안에서 인종분리하는 거 폐지해버려라 하고 서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36년부터 40년대 후반까지도 계속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공화당을 버리고 이제 민주당 쪽으로 오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민주당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부에서 민주당 가운데서도 뭔가 인종분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민주당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딕시크레츠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예 우리는 원래 우리 저런 흑인을 저렇게 대우해주는 민주당이 싫고 따로 하겠어 해서 막 전당대회도 따로 하고 그랬어요. 전당대회도 따로 해서 그때의 엘라바마주에서 전당대회를 해서 누구를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었냐면 스트롬 더먼드라는 여러분들 그 2013년인가요? 2003년이죠. 이분이 숨지실 때까지 미국에서 가장 내놓고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백인이고요. 이분 또 오래 사시기까지 했잖아요. 원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48년이든가요? 연방 상원의원을 한 100살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한번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라고 얘기를 했지만 너무너무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일반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스트롱 더먼드 의원이 그렇게 막 흑백 분리를 주장하고 인종차별에 노골적인 사람이라도 이해했습니다.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요. 2003년도 숨질 때 100세셨으니까.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민주당도 아니 대통령이 왜 저렇게 흑인만 싸고 돌아 하면서 분리했었던 이런 때도 있었죠. 그랬는데 그리고 1964년도에 린든비 존슨 대통령이 그야말로 민권법 그리고 65년도에 투표법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준 거잖아요. 투표권을 줘서 그 뒤에 이제 여성의 투표권 또 소수인종 우리들도 그 흑인들에게 준 그 투표권으로 인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36년도에 이제 루스벨트 때부터 해서 트루먼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린든비 존슨까지 온 겁니다. 민권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린든비 존슨 대통령이 한 얘기가 우리는 아마 한 세기 동안 남부를 잃었고 잃을 것이고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백인 유권자들 표를 잃을 것을 각오를 하면서 흑인들에게도 똑같이 투표권을 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미 50년대, 60년대잖아요. 60년대면 지금 60대밖에 안 되잖아요. 이 많은 분들은 너무 그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해준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나에게 해준 것을 너무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린든 비 존슨 이후에 리처드 닉슨이 이런 것을 아주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으로 전략이라고 하는 남부 전략이라는 걸 썼는데 68년도와 72년도에 흑인과 백인을 더욱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켜서 어차피 흑인표를 내가 갖지 못하니까 백인표라도 확실히 가져야지 되겠어. 남부의 백인 민심 딱 끌기 위해서 그런 남부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부의 백인 유권자들은 거 봐. 뭐 흑인들은 받아서 좋지만 민주당은 저렇게 흑인들만 싸고 돌아. 왜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나만 가져야지 되는데 흑인에게도 주지? 흑인은 우리 무슨 모카밭에서 할머니 모카밭에서 뭐 솜 따고 했었던 이런 뭐 거의 뭐 애니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백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백인들이 민주당에 무척 불쾌감을 갖기 시작했죠. 환멸을 느꼈죠. 민주당의 그런 인종차별의 환멸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인종통합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백인 남부 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즘으로 보면 이미 이렇게 되면 70년대까지 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했는가. 지난해의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흑인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도 지금 77% 정도라고 말씀드렸지만 갤럽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낮게 잡고 있거든요. 70% 조금 아래로 잡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세월인 거죠. 세월인 게 오늘날의 흑인 유권자들은 그 이전 시대 60년대 태어나야 뭐 62년도에 태어나면 지금 62살일 것이고 65년도에 태어났으면 65세. 그분들은 알지만 그러면 50대, 40대, 30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예전에 민주당이 나에게 했던 우리 가족에게 했었던 그 기억은 이미 없는 겁니다. 기억은 없고요. 메모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입니다. 메모리하고 히스토리 가운데 뭐가 더 강하게 와닿겠습니까? 히스토리는 책의 글자로 써 있는 거고 메모리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하다 보니까 방송을 안 켜고 있네요. 네, 이제 켜졌죠? 메모리는 나에게 내 몸에 들어간 것이고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 그것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러한 것은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더욱더 독립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2020년까지도 중간선거까지도 흑인표가 대체로 유지가 되긴 됐지만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적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흥미있게 봐야지 되겠어. 젊은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민권운동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젊은 그 흑인들은 말하자면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뭐 반일감정이라든가 반중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없고 그리고 무슨 공산당을 경험을 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나이 드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그 뭐 살육당하고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절대로 용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넉넉하고 포용력이 넓은 분이라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반대죠. 이건 젊은 흑인들은 과거의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에서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과 그게 드러나는 한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아직도 연방 상원에는 흑인 의원 한 명밖에 없잖아요. 팀 스캇이라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다 탐구를 하니까 공화당을 좀 내가 제대로 바라봐야지 되겠네. 우리 부모님들은 왜 저렇게 민주당에 몰려있지? 그렇게 하면서 인종적인 편견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도 느끼면서 알면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뭐 그게 뭐 all about 그게 아니니까 하면서 탐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한 추세들이 공화당 쪽으로 흑인 유권자들이 조금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흑인 유권자들이 과거에는 투표권도 없고 뭐 어디에 뭐 버스도 같이 타지 말라고 하고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다 없애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와서 사실은 실업률 그때부터 많이 내려간 건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실업률을 다 줄였잖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전부터 있어 온 것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노골적으로 막 이거 흑인들을 해줘야 돼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건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백인들은 공화당 그 아래서 분명한 어떠한 혜택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선거구 재조정이라든가 뭐든지 그리고 오바마 케어를 그렇게 경멸하지만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백인 시골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거 민주당을 너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공화당은 백인 유권자층을 계속 가지고 가는데 민주당은 과거에 해줬던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인간 뭐 본연의 존엄성을 지키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쪽으로 점점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 상원의원 가운데서 유일하게 흑인인 팀 스캇 예비선거에 나왔었죠. 저도 여러분들께 이 사람이 예비선거에 나왔을 때 대통령이 되려는 것보다 부통령 후보 또 결정적일 때 그런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흑인 유권자 표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팀 스캇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막 호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 이렇게 자꾸만 기소되다 보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나를 형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거 너무 모욕 아니에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백인들에 비해서 체포될 가능성, 기소될 가능성, 감옥에 갈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만 기소되니까 그들이 나를 형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튼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만을 품은 흑인 유권자들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 빼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지키는 당입니다. 이래하여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피가 있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에 가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 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 주요 신문 탑뉴스를 정리를 해드려야지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섞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이제 배심원들의 심의 과정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주요 신문의 탑 뉴스는 지금 방송과 일치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배심원 편결입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이번 그 돈 입막음 돈 재판의 피날레죠. 맨하탄 검찰과 트럼프 변호팀 어제 한 10시간 동안 최종 변론했고요. 스토미 데니엘스와의 불륜 의혹을 감추고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마이크 코엔이라는 당시의 변호사 해결사를 시켜서 13만 달러를 줬다 하는 것으로 34개 혐의로 지금 배심원들이 심의 편결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타임스는요. 변호사들이 배심원들에게 어필하려고 했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했네요. 제목도 그렇게 뽑았고 토드 브랑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이 변호사입니다. 코엔은 이 마이클 코엔 내가 돈을 지시에 따라서 줬다 그리고 나중에 받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장이다. 파워포인트 막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보여줬습니다. 거짓말의 MVP다. 저 아까도 웃었는데 또 웃음 나오네. 거짓말의 MVP. 그리고 이 스토미 데니엘스와의 성접촉. 이걸 검찰이 물은 거. 이거 성적인 접촉 물어보고 한 것은 이건 정말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망신주기 한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하면 검사도 얘기를 하죠. 조슈아 스타인글라스 검사가 정말 지저분하고 불편했던 증언이 있었지만 그건
헐리우드 그 녹음 테이프나 그 이전에 있었던 그게 나오고 나서 왜 입막음 돈을 주기로 결정했는지를 증명하는 거다. 그 지저분하고 불편한 증언이라고 말했던 변호사의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알면은 유권자들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트럼프에 관한 거지 마이클 코헨에 관한 것도 아니다.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관한 것도 아니다. 이 마이클 코헨은 투어 가이드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산더미와 같은 그 증거를 찾는 데 투어 가이드고 그 사람을 배심원들은 좋아할 필요가 없다. 언제나 모든 뭐 해결사들처럼 이 마이클 코헨은 시신이 어디 묻혔는지 산에 어디 묻혀 있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다. 유권자를 속이려는 노력을 했다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마디로 변호사는 계속 트럼프는 피해자다. 정치 피해자다. 검사는 트럼프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뉴욕타임스고요. 월스트리트저널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장, 양측의 주장을 요약을 하면서 주정부는 맨하탄 검찰이 기소한 거니까요. 맨하탄 검사는 트럼프를 사기꾼으로 몰았고 그리고 트럼프의 변호팀은 이건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의 타블로이드 신문이 재밌죠.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뉴욕의 뭐 대표적인 타블로이드 신문이 데일리 뉴스와 뉴욕 포스트인데 데일리 뉴스 사진은 거의 똑같은 장면이네요. 똑같은 샷인데요. 이 데일리 뉴스는 이 로버트 드니로가 어제 그 법정 밖에 나와서 이제 트럼프를 막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트럼프를 로버트 드니로가 사기꾼이라고 했다. 이건 이제 그 쓰레기 사기꾼이라고 표현했어요. 쓰레기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건 전날 바로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그 뭐 재판관이라든가 무슨 검사라든가 본인 이 사건과 연관된 그런 사람들을 다 인간 쓰레기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마 그걸 빗대서 하는 말인 것 같고 뉴욕포스트도 똑같이 이 로버트 드니로의 사진을 싣고 레이징 불이 로버트 드니로 영화 가운데서 유명하잖아요. 택시 드라이버와 함께. 그래서 레이징 불 하고 S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타블로이드판은 이 가장 중요한 타블로이드는 이래서 타블로이드인 거예요. 이 사건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로버트 드니로의 이건 아니잖아요. 일면에 이 뉴욕 포스트라든가 뉴욕 데일리 뉴스가 전부 이 사진을 싣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타블로이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후앙 멀천 판사가 12명의 배심원들에게 편결을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그 인스트럭션 같은 것을 주거든요. 이 배심원들 가운데는 엔지니어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선생님 등이 포함된 12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무조건 나는 뭐 유죄예요. 무죄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혐의가 34개니까 그 한 개당 뭐 40개가 넘는 질문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인성 테스트 할 때 뭐 당신은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 법정이 왜냐하면 배심원들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판결을 하는데 배심원들의 그 같은 비전문성을 보완하라는 그런 많은 문항으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배심원들이 이렇게 되면 나는 이거네 유죄네 무죄네를 알 수 있도록 뭐 그 같은 내용들을 쭉 지금 하고 있어서 몇 시간에서 몇 주일 안에도 이게 편결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편결 이후의 결정은 또 유권자의 마음은 알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이런 그 편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는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이것은 조금 다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중간중간 이런 오늘도 나왔어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로드니 킹 편결이다. 무슨 조지 프로이드 사건에서 그 경찰에 관한 편결 나온다 할 때는 다 이제 그 나와 있잖아요. 피고가 법정에 있다가 그 피고가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정을 보이지 않기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마지막 그런 장면 그 법정 안에서의 그 장면은 보여지지 않을 테니까 법정 바깥에 나오자마자 그 장면이 또 역사적인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전부 지금 저렇게 나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배심원 편결을 기다리고 또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기부자들을 만나잖아요. 기부자들을 만나서 기부자들에게 너무 많은 약속을 하면서 엄청난 돈들을 요구를 하는데 꼭 이게 오일 회사 그 회사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는 이 정치 전문 신문이기 때문에 오른편 맨 밑에 보니까 이게 법이 법적으로 그게 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 같다. 그냥 막 부른다. 10억 달러 얼마. 뭐 밥을 먹는데도 한 사람이 밥 한 그릇에 얼마라고 하든가. 이건 몇만 달러도 아니에요. 이거 몇십만 달러 이 정도로 되던데 이건 정말 법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과 함께 오늘 이스라엘에 관해서 뒤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전해드리겠고요. 그것과 또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교황이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자들은 그 사제가 되는 그 훈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경멸하는 뭐 미국 단어로도 F자로 시작되는데 이탈리아어로도 F자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를 썼다가 사과를 했잖아요. 이제 그 관계자를 통해서 내가 절대로 그런 비하하려고 했고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교황이 뭐 스페니쉬로 하는 사람이고 이탈리아도 하지만 그런 그 이탈리안에서 그 말이 그런 그 정도의 경멸하는 뜻인지 모르고 쓴 것 같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이 교황이 그동안 많이 그 언급을 했잖아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결합한다던가 이런 것을 교회가 무슨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개인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축복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축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된다. 등등의 많은 좋은 말을 하다가 교황이 아니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런 경멸적인 말을 했단 말이 아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저는 어제 잠깐 전해드렸고 오늘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신문에 일면에 전부 실려 있고 또 중간중간 몇 개의 신문에는 심지어 라스베가스에서 발행되는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은요. 오늘 일면 맨 아래 보니까 그 라스베가스 대학교에서 UNLV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거기서 주이시 학생이 연방 고소를 했습니다. 대학교를. 학교가 충분히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유대계 학생을. 이런 내용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자에서의 여러 가지를 일면에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하나 전해드릴 것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 아니요 지금요. 루이지아나주가 주지사가 서명을 하기만 하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립학교에 10계명을 전시하는 의무화하는 그런 주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루이지아나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한 10개를 다 찾아봤어요. 일면을. 그런데 오늘 이 신문 일면에 루이지아나주에서 어떤 그 학교에서의 학비에 대한 것은 일면에 실었던데 밤에 어제 밤에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신문은 마감 시한 때문에 이걸 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신문이 루이지아나의 신문이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를 보고 싶어서 찾았는데 없어서 이건 신문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면요. 제프리 랜드리 그 공화당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은 시행이 되는데 이건 이제 역시 공화당인 도디 홀튼 의원이 발의를 해서 10계명의 그 크기까지도 정했어요. 11인치 14인치 우리 보통 30cm 자가 12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고 그리고 길이는 세로로 길어서 14인치 그런 포스터를 인쇄해서 붙여야지 되는데 이것도 거기에 뭐 그림이 잔뜩 들어가고 글씨는 조그마하고 이러면 안 된답니다. 글씨 중심으로 해서 루이지아나 모든 법률의 기초는 10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에 하원에서 79대 16으로 최종적으로 이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 반대는 다 민주당 의원이에요. 완전히 다수당도 엄청난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다. 주지사가 서명을 할 확률이 높겠죠.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또 어디였었죠? 유타 그리고 다른 주도 또 있었어요. 이런 비슷한 법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었거든요. 실패를 했는데 이렇게 시도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제가 앞서 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민주당과 가까운가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 종교의 분리는 미국에서 너무 오랜 동안 철저히 지켜져 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존 F. 케네디 때처럼 그때가 이제 처음 카톨릭 그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나의 종교관과 정치는 분리다. 왜냐하면 낙태 등등에 다 이게 충돌하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대해서 느슨한 판결을 많이 내렸어요. 그 뭐 스포츠에서의 뭐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 코치의 기도라든가 등등.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수십 년 동안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지 돼. 그리고 이때에 그 분리하지 말고 우선 해야지 돼 하는 건 전부 기독교잖아요. 같은 종교 사이에서의 어떠한 그런 차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이 깨지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이 느슨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근데 이것도 또 연방 대법원까지 가긴 가겠네요. 주지사가 서명을 하고 법이 된다면은 누군가가 일단 고소부터 합니다. 미국 무슨 인권연맹이라든가 그 밖에 뭐 많습니다.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기 위한 미국 연합, 남부 빈곤 법률 센터 등등의 민권 단체가 이 법안에는 우린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미 냈기 때문에 고소를 할 테고, 고소 계속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연방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까지는 왔다. 루이지아나주가 공립학교에서 10계명을 잘 보이게 붙여두는 것을 의무화. 안 붙여주면 돈 안 주죠. 공립학교니까.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오늘 미국의 중요한 일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닛산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닛산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동안에 뭐 교통 안전국에서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오래된 자동차 모델은 나중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운전하지 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에어백이 터져서 아주 작은 부딪힘에도 터질 수 있고요. 해서 사고가 날 때 뭐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 건데 8만 4천 대 정도가 해당이 된답니다. 타카타 에어백 팽창기가 약간 부딪히더라도 어떤 때는 충돌이요. 폭발을 해서 그 안에 위험한 금속, 파편 같은 것이 날카롭답니다. 이게 이제 찔려서 부상당할 수도 있고 사망당할 위험도 있는데 지금까지 27명이 숨졌고 400명이 부상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델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센트라, 작은 차죠. 그리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Pathfinder SUV 인기 있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Infiniti QX4 SUV 이런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Sentra Small Car, 2002년부터 2004년까지 Pathfinder SUVs,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인피니티 QX4 SUVs 이런 자동차들인데 무료로 다 오래된 자동차지만 전부 이건 딜러에 가면은 무료로 교체를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어포이먼트 받으시고요. 견인 서비스도 무료로 한다고 하거든요. 토잉도. 또 일부에서는 그 모바일로 다 뭔가를 할 수도 있도록 하고 또 그 렌털카도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리콜 그 편지가 오면은 어떤 때는 잘 읽어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닛산이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뭐 주식시장은 그냥 그럭저럭 뭐 큰 무슨 출렁거림 없이 그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뭐 근데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뭐 대단히 다우는 제법 내려가네요. 다우 지난주에 4만 대 올라갔었죠. 지금 3만 8,501입니다. 오늘 0.9%, S&P 500 0.54%, 나스닥도 0.3% 이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도 뭐 한 7% 올랐던데 지금도 0.67% 오르고 있고요. 오늘은 뭐 큰 변동은 아닙니다. 에이션 아메리칸들의 이중적인 그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이걸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션 아메리칸은 공립학교에서 노예제, 인종차별, 인종분리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뭐 70% 이상이에요. 공화당이 조금 덜 지지하고 민주당이 더 지지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대학 입학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저 이 얘기 듣고 약간 뜨끔했는데
5월이 아시안 아메리칸 헤리티지 달입니다. 뭐 유대인들을 위한 달이기도 하고요. 근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굉장히 반아시아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느꼈잖아요. 조지 프로이드 살해, 그 이후에는 인종적으로 좀 각성을 했다고 할까요? 어떤 분들은 뭐 시위대들이 틀렸어 뭐 이러지만 인종적으로 각성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더, 네이티브 호와이안 이런 AAPI 그룹이죠. 이 그룹이 AP와 NORC 이렇게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성인의 70% 이상이 이런 걸 다 가르쳐야지 학교에서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뭐 이런 커뮤니티 이런 데 역사를 가르쳐야지 된다. 민주당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81%, 공화당은 한 60% 가르쳐야지 된다 했는데 이게요 조금 더 인종차별과 뚜렷하게 연관이 되는 노예제 그러니까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야지 된다라고 70% 이상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예제, 인종차별, 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85%가 가르쳐야지 된다. 근데 공화당은 50%만 가르쳐야지 된다. 공화당은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이런 거는 뭐 60% 가르쳐줘도 돼 하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건 또 본인들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가해자로. 50%만 동의하고 민주당은 이제 85%가 인종 이런 것은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 여기에는 81% 그런 것을 가르쳐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 악시오스라든가 많은 매체에서 더 힐도 그렇고 서로의 그 뭐 분석 같은 것을 했는데요. 이게 또 대학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해야 된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물어보면요. 이건 18%만 지지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거 가르쳐야지 돼. 하면은 뭐 70% 이상, 뭐 80%, 민주당은 81%. 그리고 흑인 노예 역사, 인종차별 이런 거 가르쳐야지 돼. 하면 85%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막상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인종을 고려해야지 돼. 하면은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성적만 고려하면 돼가 큰 거잖아요. 맘속으로는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건 18%만 말하자면 어퍼머티브 액션을 대학교 입학할 때 고려해야지 된다. 그 밖에도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만 포커스를 조금 두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하는 양심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거 할 때는 나에게 좋은 것만 지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께는 약간 어느 정도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또 미래를 위해서 더 큰 걸 위해서 약간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창피했던 게 미국 사람들은 그럼 더 힐이라든가 아니면 악시오스에서 기사 쓰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겠어요.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지 좋은 것만 택한 아 누구나 다 그렇긴 하지만 이건 똑같은 이슈에서 너무 대치되니까 조금 창피하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 해외 언론에서 정말 이 뭐라고 표현을 했었죠? 제가 아무튼 기괴한 도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요 45명 그 가자에서 공습을 해서 사람들을 숨지게 하고 그 뒤에도 또 공습을 해서 21명이 숨졌다고 하는데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그 45명 숨진 그 공습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지원하는 거 지원한다. 그리고 그 공습에 쓰여진 무기도 미국 것이라고 하고 아주 미국은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가 무서운 거죠. 계속 이스라엘에 경고를 주는데 그 경고를 어디까지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을 좋게 휴전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미국도 언제 변할지 변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두 사람 다 재고 있겠죠. 바이든과 벤자민 네타냐오가. 북한이 쓰레기와 거름을 담은 풍선을 한국으로 날렸고 한국군이 여러 지점에서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9도잖아요. 가운데 8도에서 260개의 풍선이 나와서 이제 군인들이 일반인들 만지면 안 된다고 하고 신고하라고 하고 뭐 화학 무슨 폭발 대응팀이라고 하는가요? 영어로 된 거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그렇게 됐더군요.
화학과 폭발 대응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쭉 수거하고 있는데 이건 김여정이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그 전날 위성 발사 실패한 것 이런 것도 있지만 한국이 전단 뿌리잖아요. 전단 뿌리는 거 뭐 안 하기로 했다가 또 지금 하죠. 하니까 이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더러운 오물을 줍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경험해보면 국경지대에서 이 DMZ 등등 전단을 전하는 그 표현의 자유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는 남측이 우리에게 전단을 뿌리면 그것보다 수십 배의 오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 남한과도 뭔가가 지금 계속 뭐가 있는 거 보면은 미국 선거철은 가깝고 좀 불편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 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그리고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텍사스에 아직도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래서 우박 맞아서 숨진 사람도 있고 한 뭐 지금 전체적으로 50만 명 정도 전기 공급 안 받는다고 하니까 해피하게 여러분들 지내세요라는 말씀을 전국적으로 드릴 순 없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